의약품 이커머스 기업 블루엠텍과 울트라 컴패시터 생산 기업 LS 머티리얼즈가 오늘 각각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장 전략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양사는 앞서 깜깜이 실적으로 논란이 됐던 파두 사태를 고려해 10월 잠정 실적을 추가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양사는 오늘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LS 머티리얼즈는 이어 다음 달 1일에서 4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하며 블루엠텍의 일반 청약일은 다음 달 4일에서 5일입니다. LS 머티리얼즈 대표 주관사는 KB증권과 키움증권입니다. 블루엠텍은 하나증권이 대표 주관을 맡았습니다.